오늘은 뷰렛 히스토리 중에서 수타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2009년에 참여했던 세계 밴드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수타시라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그래서 미팅을 했어요. TGI 프라이데이 있죠. 거기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대표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어머니께서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시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고 음악 비즈니스를 하게 되셨는데 그 대회의 처음 취지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분이 뮤직 페어에 갔는데 너무 좋은 노래가 들려오더래요. 일본 밴드의 부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스에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노래가 이렇게 좋은데 동양 음악이라는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구나. 동양권에 있는 좋은 그 밴드 음악을 알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가 벌써 11년 전이니까 동양권은 좀 서양권에서는 어렵다. 요즘에 뭐 방탄소년단도 있고 뭐 싸이씨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 이제 여겨지기 시작했지만 근데 저희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다 같이 야 싱가폴 간다 그냥 비행기 탄다 이런 그냥 기분으로 그냥 간 거예요. 칠레레 팔레. 저 왜 기대를 안 했냐면 되게 뻑적지근한 공연이라고 이렇게 듣고서 막상 가서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공연도 많이 했어요. 악기는 다 있는데 엔지니어가 없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너네가 밴드기 때문에 앰프랑 드럼이랑 다 준비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엔지니어의 존재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MR 틀고 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저희가 그 규모에 놀랐어요.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그냥 저희를 그 픽업하는 차량과 저희를 다 케어해주는 그냥 모든 것들이 오 이거 되게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좀 큰 대회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여한 스태프들을 봤더니 마돈나의 전 세계 투어를 함께 했던 뭐 조명 디자이너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전 세계적인 스태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진행이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고요. 호텔방에서 넷이 모여가지고 막 연습을 했죠. 그 스타일리스트가 또 있었어요. 영국 그 남자친구였는데 너무 그 귀엽고 교원이가 그 당시에 날개에 꽂혀가지고 공연장에서마다 뭐 날개를 달았었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리스트가 어디서 진짜 큰 날개를 공수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서 우리 그거 한국에 들고 왔잖아요. 당일이 됐어요. 아침 7시부터 목을 풀고 제 교원이 아시죠? 진짜 장난기가 심하고 무대에서 맨날 까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 무대만큼의 교원이의 진지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진짜 넷이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넷이 하나가 된 느낌. 진짜 불살랐어요. 그리고 그 무대가 끝나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통역해주는 그 오빠가 야 지금 스태프들이 난리 났다고 쟤네 누구냐고 진짜 멋있다고 저희 너무 얼떨떨했죠. 그 스타시에서 저희가 완전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과 모든 스태프들이 저희를 너무 좋아해주는 거예요. 어딜 가든 다 저희의 무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애프터 파티 이런 데 가잖아요. 다들 와서 야, 너네 밴드가 최고였다. 나 그 영상이 나온 거를 봤을 때 그 음악에 맞춰서 화면이 막 실습시 교차 편집되는 그게 평생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그런 영상이 기록에 남은 거죠. 다음 카페 플라이마이 뷰렛에서 진짜 저희 팬들이 그거 다 유료인데 미친 듯이 투표해주시고 저희가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 싶었죠. 상금 70만 달러, 약 8억 5천만 원. 근데 하나도 조인 받은 게 없는데 여기 받았다고 나왔네. 그 뷰렛은 세계적인 라이브 음악 컨퍼런스 대한민국 뮤지션으로 최초로 초청되어 3월 12일 런던 사우스 켄싱턴 무대에 선다. 지난해 10월에도 대한민국 최초로 호주 퍼스에서 열린 원 무브먼트 페스티벌에 초청됐으며 호주 대학생들이 투표하는 원 무브먼트 톱 10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가는 데마다 반응이 좋긴 했어요. 심사위원은 레이추, 누구냐면 그래미상 임원이자 스티비 원더, 머라이어 캐리 등과 작업한 거장, 그리고 블랙 아이드 피스,
프로듀서 제프 코언, 그리고 웸 등의 매니저 사이먼 네피어 벨, 레이츄의 즉석 반응, 환상적이며 내가 직접 프로듀싱을 하고 싶을 만큼 욕심이 난다, 심사위원 최고점, 향후의 행보는 호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각종 락 페스티벌에 참가, 유명 프로듀서 다이앤 워렌, 콜드플레이 매니저인 데이브 홈스, 비욘세, 마돈나 등의 뮤비를 만든 엔케 톰맨 등이 빌보드 진출을 도울 예정. 네, 어쨌든 약간 이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호주의 작곡가님과도 연결을 해서 같이 작업을 했고, 저희 노래들도 다 영어로 번안을 했고, 이제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상황이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된 거예요. 야, 너네 이제 다음 달에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 근데 연락이 와요. 야, 이게 한 달 미뤄졌어. 근데 그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한 달이 미뤄지고 두 달이 미뤄지고 세 달이 미뤄지고 하면서 1년 넘게 놀게 된 거예요. 언제 가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뮤지컬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랑 제가 직접 통화하는 게 아니라 중간을 계속 거쳐서 전달을 받으니까 정확한 상황을 사실은 지금까지도 저희는 솔직히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얘기 들었던 거는 그 회사 자체가 어려워졌다. 그 스타시라는 대회가 많은 적자를 받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연락을 받은 거는 뭐 에어로 스미스랑 누구랑 누구랑 막 하여튼 나오는 큰 그 무대에 설 수 있다. 근데 그때 제 뮤지컬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계속 쉴 수가 없어서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너네 당장 뭐 한 2주 있다 건너와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스톱하고 갈 수 없잖아요. 계약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쌓인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밀린 게 너무 오래되지 않았냐. 솔직히 좀 믿음도 가지 않는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멋진 영상 두 개를 남기고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은 일단락이 됐죠.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라 한 2년에 걸쳐서 서서히 약간 희망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어요. 약간 예상은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 밴드 같은 경우에 정체기를 맞을 무렵에 이 대회를 통해서 다시 약간 살아났었다가 밴드의 어떤 기운이 꺾인 감이 있죠. 재현이가 많이 아쉬웠어요. 재현이는 원래 꿈이 외국 생활을 하는 꿈을 많이 꿨던 친구고 그래서 독학으로 영어를 그렇게 원어민같이 공부하고 했던 친구인데 언니 그냥 우리끼리라도 가면 안 돼요? 가서 뭐든 해보면 안 돼요? 내가 그때 갈 걸 그랬어.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나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무조건 가세요. 하지만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운과 기회는 또 제가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대회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어요. 우리 팀은 최고다. 세계 어디 내놔도 난 부끄럽지 않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난 최고고 우리 팀은 최고다. 그 확신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안방처럼 돌아다니면서 공연하고 그리고 작업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열심히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다가올 저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원이 중국에서 열심히 작곡가와 프로듀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 재현이 지금 막 애기 낳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보러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진용이도 4월에도 둘째 애기 아빠가 되고 지금은 일단은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세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뷰렛을 해나가고 뮤지컬도 하고 솔로 활동도 하고 있지만 저와 함께 그 오랜 세월을 함께 해준 우리 멤버들 진짜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들도 저와 같아서 지금 어찌됐든 각자의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무대에 서는 걸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언젠가 꼭 그런 무대에 설 수 있게끔
제가 꼭 그 기회를 만들 겁니다. 한때는 약간 그런 꿈을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아, 너무 이제 나이가 들지 않았나?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다 써버린 거 아닐까?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나도 모르게 주입받은 그런 고정관념, 편견일 뿐이고 늦은 건 절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 한은 절대 늦은 건 없어요. 갑자기 너무 심각해졌네? 그 당시의 노래 두 개 아래 링크해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뷰렛 1집에 수록되어 있는 웃지 않는 공주 그리고 마마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 채널에서 만나요. 안녕.